아이고. 오늘 야생의 숲으로 향하는 한 발걸음을 만났습니다. 그 걸음이 반갑다는 듯 제주의 숲은 짙은 녹음으로 일렁이고 한 줌 햇살은 눈이 부십니다. 발걸음의 주인공은 넓은 자락, 한라산 품속이 가장 아늑하다는 들꽃 시인 김순남 작가입니다. 너무 이쁘고 귀여워. 좀 이렇게 아이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작가의 손끝엔 애정이 묻어납니다. 시인에게는 숲속, 나뭇가지 하나, 작은 풀포기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 왜 참나물이 이렇게 소복이 있네. 우리 어머니 이 나물 하루 온 산을 헤매고 댕겼는데 우리 어머니 나한테 주던 사랑보다 더 싼 박하사탕 그 맛이에요. 이게 진짜 참나물이구나. 참나물을 뜯으러 온 산을 헤집고 다녔을 그 어머니가 문득 그리워집니다. 시인에게 참나물은 소중한 추억이자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두가 곤궁했던 시절이었지만 시인은 그 속에서도 행복을 들춰냅니다. 따뜻한 기억이 어디 참나물뿐이었을까요? 더더기요. 옛날에는 이거 보이면은 막 잔잔한 것도 막 캐먹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줄기도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옛날에는 이거 벌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먹었어요. 숲, 그리고 야생의 식물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의미를 어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숲은 지금 저뿐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숲에서 거의 산에서 먹을 걸 찾고 토지가 별로 없는 그 생활인들, 그 옛 어른들한테는 이 산은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었죠.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제주의 야생 식물들, 그리고 가난을 둘러엎고 고단한 삶의 마루를 넘으며 그 안에서 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달 밝은 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기쁨이 될 일이었지만 제주라는 섬에서 태어났다는 건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화산섬으로 태어나 척박하기 그지 없었던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화산 회토로 이루어져 일명 뜬땅이라 불리는 토양은 농사짓기에도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런 환경을 마주합니다. 네,
우리는 야생에 내던져졌고 이제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바람을 이겨내고 버텨내야 했습니다. 돌을 걷어내고 땅을 골라내야 했습니다. 제주, 그 야생의 땅.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싹이 몸을 일으킬수록 희망과 기대는 커집니다. 보리, 콩, 조, 메밀, 고구마. 일일이 다 꼽기도 어렵습니다. 키울 수 있는 건 뭐든 심었습니다. 이것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환경, 고달픈 삶의 그늘.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딸린 식솔들을 떠올렸습니다. 넘고 또 넘어야 할 산이 눈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네 부모들은 굽은 쇠 호미를 들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땅을 다지며 희망을 다졌고 못난 자식놈 배는 골치 않겠지 스스로를 위안하며 바쁘게 손을 놀렸습니다. 상상하고 꿈꾸던 미래가 펼쳐진다면야 이 정도 고생은 고생도 아니었습니다. 수확을 기다리던 그 시기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풍요는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가물고 잎은 말라갑니다. 노동의 대가치곤 형편없는 수확입니다. 허리 펼 시간도 없이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지만 사실 수확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아주 힘들어 힘들어. 비료도 없고 이제 검질만 북삭 나니까 그거 이제 뽑고 이러다 보면은 뭐 그 고구마를 걸름미성 많이 들여 숟가락에 막 벌겨놓으면 이쪽 농장에 막 벌겨놔도 고구마가 안 들여서 맛은 이렇게 질게 나가면 해도 산재재를 안 해가지고. 아유 나 지금 농사 말고 나가 막 징그러워. 그렇다고 가족들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 그때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범벅입니다. 곡식 가루를 풀처럼 쓰고 있는 대로 재료를 더합니다. 양을 늘려 배를 불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고구마와 물을 삶아두고 메밀가루를 넣어 휘휘 저어냅니다. 그제는 메밀범벅, 어제는 보리범벅, 오늘은 쑥범벅. 그리 다를 것 없는 밥상에 고운 쌀밥 먹는 일은 소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야속합니다. 꽤 오래, 꽤 많이 지난한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이거 비옥은행에 화설용 해비쭉 하면 아이 또 비우라 벌고 경험은 코나 아주 오라 집에 아주 오라버지를 못해서 경희도 그 썩은 불이 해네 기계가 그 걸어오면 밥을 넣으면이 아이고 야게할 날에 안 노래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정신없이 부는 바람. 삶의 그늘은 쉬이 거치지 않고 삶을 막아서는 배고픔도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제주에는 사람 시민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그 말이 참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아야 했던 건 야생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쬐고 싶은 만개나무는 목을 쭉 빼고 하늘을 오릅니다. 하지만 하늘 높이 오르기엔 만개나무는 너무 가녀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 한 몸 기댈 곳을 찾아 만개나무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를 꼭 움켜쥔 채 다시 하늘을 오르는 만개나무. 지친 기색도 없이 온몸으로 햇빛을 받아냅니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어디 만개나무뿐이었을까요? 제주도 한라산 고사리 꼼짝 꼼짝 땅속 깊은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1m 가까이 뿌리를 뻗는다는 고사리도 힘겹게 굽은 허리를 일으킵니다. 고사리는 아홉 형제라 했던가요? 한 번 꺾은 자리에 아홉 번이나 다시 자란다고 그리 불렀다죠. 이런 고사리의 생명력은 기근에 시달리던 제주 사람들에게 큰 고마움이었습니다. 고사리 이거 반찬으로도 먹지만은 반찬으로 그냥 벨로라 아까워. 이거 뭐 반찬 시나 썰 불러 먹는 걸로 죽수엉 고사리죽 고사리죽. 한 번 꺾고 돌아서면 또다시 난다는 고사리였지만 귀한 고사리 허투루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쳐내면 한 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수확한 보리쌀에 한 솥 가득 물을 채워 고사리죽을 썼습니다. 고사리죽. 서른 이름이지만 덕분에 굶주림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야생의 고마운 선물인 셈이죠. 초학일 때 점심때 되면은 집에 가서 점심 먹으라고 이제 다 보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이제 점심 먹으러 오잖아요. 집에 뭐 먹을 거 없는 거 알지요? 지금 뭐 밥이나 이런 게 없는 거 아는데 와서 솥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밥이 안 그릇 있는 거예요. 고사리죽. 단순히 밥 한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 그릇 속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내겠다는 의지와 희망이 담겨 있었고 자식만은 굶기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애달픈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사리는 명절 제사 때마다 상에 올라야 했고 비싼 값에 내다 팔 수도 있어 더욱 귀한 몸이었습니다. 때문에 고사리 철이 되면 힘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산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 새벽 어스름에 산을 오르던 누군가의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마 당신 혼자 누비고 다녔을 들판은 참 많이도 외로웠을 겁니다. 사실 그거는 게 얼마나 힘든지가 하나 봐도 절로 뭐 이거라 고사리. 고사리 수정마다 하나에 한 번씩 다 절 맡은 고사리인데. 그거를 지고 안 하면 그 여기 전한 그 끄나벌 그 배라고 여기는 배라고를 그 배가 이 뼛속으로 들어가서 이 우뚝지가 아파. 지금도 그때 해난 더울로 우뚝지가 아픈다. 너무나 고생했어요 그 시대에. 천 번쯤 아니
만 번쯤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야만 겨우 그 귀한 몸을 허락합니다. 변변한 장갑 하나 없던 시절입니다. 수풀을 헤치려니 손에선 피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사리를 꺾기 위해 먼 산길도 마다하지 않고 올라야만 했습니다. 지쳤고 이내 힘도 부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 마음을 읽었을까요? 산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영 막 있으냐 없으냐 영 설피서 우리 그것도 아무데나 와서 막 영 숲이 있어야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마다 어디 근처에 없을까 하고 살펴봤다는 이 식물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망개나무입니다. 망개는 줄기, 잎, 열매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말 그대로 간이 식량, 보물창고였습니다. 그 맹개낭용 이 식구요 쳐다마그니 거기가 꺾어그니 몇 개라도 먹으면 조금 게 물 먹고 코민 게 배고프 덜 배고프지 아무거라도 입누리네. 야생의 식물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야생 식물은 우리에겐 한 줄기 빛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어느덧 야생의 숲은 희망과 부푼 기대로 가득 차오릅니다. 시간은 빨리도 달려갑니다. 제법 농사지을 환경이 만들어졌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농사 짓는 밭에 겐무꽃이 피었습니다. 연보랏빛 고운 자태의 겐무꽃. 하지만 이 겐무꽃은 제주어로는 검질, 즉 잡초입니다. 제초제도 없던 시절, 야속하게도 잡초들만 무성히 자라 농사를 방해합니다. 속 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뿌리 얼핏 열무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나서 지금 저 나무 들어가는 그 근처도 막 맨 그 초막이라 놔주고 그때 냉장고에서도 한 5석은 먹었죠 이게. 5날. 수확을 기다리며 굶주림에 허덕일 때 겐무는 한 가족의 5날을 견디게 해줬습니다. 듬성듬성 자른 겐무에 양념이라곤 된장뿐이었지만 또 누군가는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다 하겠지만 지천이 먹을 거리라니 그때 우린 참 고마웠습니다. 옛날엔 먹을 거 없어서는 아니야. 흉년지국 좀 아이들은 하고 해놓으면 식구만 한데 잘도 고생했을 때는 난 고생. 그때는 좀 아이들 굶주직 가부장 막 부모네가 못했어. 일일이 씨 뿌리지 않아도 잘 자랐던 게 겐무뿐이었을까요? 숲속 이곳저곳 하물며 밭 언저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식물이 있습니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 하루를 버티던 때 슬며시 연보랏빛의 얼굴을 내민 무릇입니다. 막 하영에서 옛날은 농약을 안 치니까 어떤 밭에 가면은 이 고구마라도 심지어 밭을 갈면은 희영하게 막 그냥 이 감자같이 나아자 경험이 그런 거 주서당 막 그 큰 감했을 때 겨우 항해 큰 항해 막 물려가지고 큰 감했을 때 막 그걸 딸려서 시선 닿는 곳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무릇. 무릇은
이런 뿌리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얼핏 먹음직스러운 알감자를 연상케 하는데요. 아,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무릇은 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먹으면 목이 엄청 쓰라리다던데 어떻게 먹어볼 생각을 다 했을까요? 무릇의 독성을 빼기 위해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기를 반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과정을 되풀이해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언제나 수고로움을 잊게 하는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이렇게 독소를 빼낸 무릇은 아껴둔 보리쌀과 폐라는 해초를 넣어 푹 삶아냅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음식, 일주일 내내 아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촌의 사람들은 거의 안 먹어본 사람 없어. 그래도 물로 뛰시니까 우리 그 배고픈 때에도 허기를 이기고 오늘날까지 살아서 경화했으면 우리가 그냥 그때 죽었을 거예요. 제주의 야생은, 아니 야생 식물들은 넉넉하지 않아도 모자라지 않게 늘 베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난한 행복을 떠올리게 하고 배고픈 사랑을 부르게 합니다. 야생 식물이 사는 이곳은 김순남 시인에게도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시인은 오늘도 이 숲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 시절 그 추억을 작은 수첩에 담아봅니다. 갱무밥 땅 깊이 파고드는 단단함이 바람들지 않는 토종무밥 꽃봉오리 볼거랑한 갯노물에 얹어 자시며 달다 맛좋다 하실 때 속으로 거짓말 했다. 밭대기 하나 고를 때도 물릇이나 나는 밭이냐 했었지. 농사 접는 계절 들이치면 물릇뿌리라도 삶아 먹어야 했으니까. 쑥대낭 치렁치렁 휘감아 오르는 하늘내기 꽃 속에 뙤약볕 허리 두르고 발그레 분홍 눈웃음 치는 무릇꽃 속에 어머니 애틋한 사랑이 남실거린다. 시인의 숲길 산책은 그리운 어머니를 떠올리는 긴 여정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시인은 식물이 아니라 추억을 카메라에 담는 중입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다 따먹으려고 애썼는데 이거 작은 거 이거 한 놈 따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향의 맛이네. 어머니가 산에 가서 나물 뜯어온 걸로 그걸 이제 죽 끓여가지고 한 끼니 때우는데 밥이 먹고 싶잖아요. 밥 먹고 싶다 그러면은 들에 나가면은 먹거리가 그 천지인데 왜 집에서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느냐 빨리 안 나가냐 그래서 내쫓으면 할 수 없이 동무들 몇 데리고 산에 가서 꽃도 따먹고. 야생은 단순히 굶주린 배만 채우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일 없던 시절,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던 놀이터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위에 파도가 부서집니다. 바람이 분다는 뜻이겠죠? 매서운 바람은 섬 사람들에게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아이들에겐
또 다른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거센 해풍에도 잘 자란다는 구럼비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즐거운 것과 없어서 그땐 겉배기 뭐가 있어. 사먹대면 돈으로 사야 할 건데 돈이 없으니까. 그 시절에 먹을 거 없으니까 맛있었어 그것도. 구럼비나무는 부드러운 날갯짓을 하며 온몸으로 햇빛을 흡수합니다. 보이시나요? 몇 번의 날갯짓으로 열매는 자줏빛으로 익어갑니다. 알알이 물든 열매, 흑진주가 따로 없습니다. 시커멍이 입도 시커멍이고 새도 시커멍이고 이제 알아죠. 막 새까멍에는 말을 걷지 못할 정도라 이 지금은 장피에도 그걸 안 먹을 건데 그때는 막 말을 많이 안 걷지. 말 안 걸으면 잘 모르지 이지만 닭갑을 매개 나서. 숲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에 빨갛게 물든다 하여 보리탈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최고의 간식입니다. 수줍은 새색시의 볼이 이렇게 빨갈까요? 꽃잠에 든 새색시의 볼은 점점 더 붉어집니다. 그것만 봐주면 그냥 이거 섬을 막 돌려가거니 돌려간 그걸 타주게 타다거니 그걸 먹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작 열매를 따는 순간엔 집에 두고 온 동생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린 소녀는 차마 먹지 못하고 동생을 위해 열매를 꿰어둡니다. 막 기분 좋게 동생왕 줄 생각하면 하나 두 개 좀 막 기도하도 안 먹고 그 고정이를 먼저 채워놓고 먹는 거야. 고정이 채워놓고 동생 줄 걸 채워두고 집 있는 동생들을 같이 우리 먹으려고 같이 나눠서 먹으려고 그렇게 했으면 하면서 어린 때는 다 큰 거야. 제 배를 채우기 급급했던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의 얼굴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생이 건넨 선물엔 작은 행복이 들어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삼동 따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도 삼동에 대한 추억이 참 많다는데요. 두 자매, 그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너무 달콤하게 맛있습니다. 그때 옛날은. 이거 한 사람 먹당 나빠요. 이리 꺼장 가득 먹어. 너무 맛있으니까. 저런 구석에 탕댕이당 와랑와랑 돌아가서 자기 좋은 디봉구장 가당 탈락하게 오고 딱하게 넘어질 거 아니. 넘어지면 그 삼동 다 사다져. 막 울어 그거를. 삼동 사다져면 담지도 못해요. 이리 다 흙벌라져. 막 울다 그네. 어떤 거당 본강. 아이고 옛날에 살아난 생각을 하면 참 기가 막혀주기. 달콤한 삼동. 배가 다 차도록 먹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별난기 옛날은 몸이 가난을 기억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이거 삼동은 많이 없으니까 못 먹고 팔려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꼭지로 이렇게 이거 빨리 타지잖아요. 여기 하나 딱 따는 것이 아니고 이거 복하게 무지려서 그냥 확 건져 먹고 이거 먹으면 배고픈 거 가셔. 예, 삼동 따가다고 배고프면 먹고 그러니까 뜨러와 이거 뜰버 그래도 뭐 배고프면 먹어야 돼. 먹고 싶은 마음을 마른 입으로 삼키고 자매는 삼동을 지켜냈습니다. 삼동삽다 이제 할머니 어머니 삼동삽다 삼동삽동 집이 정댕이 뭔가
벌면 돈어수다 하면 미역이라도 좀 없다게 하면 미역 이제 귀채 상호랑 긴 귀냥 먹고 미역은 나서 빨만 국행 감자 감자에 섞어서 국도 끼려 먹고 맛있는 삼동 만개 열매 덕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 대신 참는 법을 먼저 익힌 아이들. 가난은 그렇게 아이들을 철들게 했습니다. 부지런함이 곧 미덕이었습니다. 흙을 퍼다 밥을 지어야 했던 배고픈 시절. 바지런해야 하루 한 끼라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야생식물들 덕에 삶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부족하면 아끼고 서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겠죠? 저도 모르게 감히 행복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설렘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욕심이었을까요? 1948년 제주는 소용돌이 속에 갇히게 됩니다. 4.3은 모든 걸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14,032명에 달하는 희생자와 3만여 명의 추정 희생자, 3,171명의 행방불명자를 남겼고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4.3이 휩쓸고 간 자리, 처절함만이 남았습니다. 4.3이 나면서는 배를 많이 고라니 그러니까 무조건 그건 저 사람 불러내면서 집을 다 태워버렸잖아. 그러니까 농사 지은 거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난 가면서 어디다 땅에다 묻어놓고 갔다 와보면은 그거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배를 많이 골게 됐는데 가족을 잃은 슬픔 그들의 빈자리를 채운 굶주림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곡식이 담겨 있어야 할 항아리는 이미 버려진 지 오래 흐르는 슬픔과 쌓이는 한숨만이 항아리의 빈 울림을 채울 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이지 남의 것도 그냥 훔쳐다도 먹고 저가 뜨거운 거를 굉장히 잘 먹거든요. 왜 뜨거운 거를 잘 먹느냐? 밥을 도둑질 뜨거운 거를 밥을 도둑질을 자꾸 해 먹어서 뜨거운 거를 잘 먹어요. 제가 밥을 뜨거운 밥에 솥뚜껑 열어서 남술로 그 쌀밥을 해갖고 꿀꺽 삼켜. 그러면은 배가 창자해서 막 배가 막 뜨겁는 거야. 이 창자가 막 요동을 해 뜨거워갖고 그러면 그 항아리에 가서 그 물을 한 바가지 매달려갖고 먹으면 이 창자에 그 뜨거운 밥이 식혀지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도 굉장히 뜨거운 걸 잘 먹거든요.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 사방팔방 먹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쑥이었습니다. 산 속에서도 길가에서도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쑥은 뜯기가 막 쉽지 않으면 막 서로 그런 거 뜯어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차츰차츰 산으로 올라가야지 자꾸 가까운 데 거는 다 뜯어먹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막 산으로 올라가면 저런 막 곳에 가서 이제 막 그 덤불의 것도 막 그냥 비어당 막 그 지게왕 지역왕 아이고 그거는 그냥 기분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아이고 보니까 그냥 입에 우선 배고프니까 우선 배를 채워야지 숲으로 숲으로 먼 길의 막막함도 잊은 채 쑥을 캐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야생의 숲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쑥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디 가면 산탈도 막 줄보다가 막 열명 벌거하게 익은 뒤 그냥
허민 그냥 타서 입에 담는 것도 상동 막 그런 열매도 가면 배고프면은 또 막 타먹고 맹개낭 막 그런 열매도 그냥 타먹고 또 풀령 해치당 보면 개임지 타려는 것도 있어 빨간 거 막 하여튼 거기가 막 죽지 않는 거는 먹은 것 같아 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삼의 여파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진 마을엔 노인과 어린아이들만이 남았습니다 농사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아니, 농사가 다 웬 말인가요? 삶의 흔적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난 뒤입니다 기근이 깊어갈 무렵 한라산에서 신비의 식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조리떼입니다 키 작은 대나무인 조리떼는 지금이야 한라산 생태계를 교란하는 천덕꾸러기 신세지만 그 시절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지 한번 건드려 봐도 건드려 봐야지 아 그래도 우리한테 쌀을 준 그 후손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하고 인연이 있잖아 그거 그렇게 잊어버리면 되나 조리떼에서 쌀이 나온다니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평생 푸르름을 자랑하다 일생 단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조리떼 꽃이 진 자리 조리떼는 제 한 몸 다 바쳐 열매를 맺습니다 죽실 말은 들어봤어 뭐 60년 주기로 꽃핀다든지 이런 건 알았지만은 그 죽실을 봐본 일도 없고 먹은 건 생각도 못한 것을 하늘이 주고 한라산이 준 선물이었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사람이 죽으라는 법도 있지만 살라는 법이 더 많은 것 같아 한라산이 준 선물 고대쌀 오늘따라 더 신비로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한라산 그 넉넉함과 겸허함이 빈곤에 시달리는 제주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산에 가는 건 외삼촌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 그건 뭐냐 달에도 있고 머루도 있고 여름에는 시러미도 있고 가을 되면 또 으름도 있고 산은 잘 지켜주면 우리한테 선물을 항상 주는 거야 우리는 야생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계절이 되면 꽃이 피고 숲이 자랍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풍성해지는 자연 그 자연은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는 것 없이 너무 받기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고마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다 그 덕분이었습니다 시간은 내달리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제주의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식물의 의미 또한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라산 중턱에서나 만날 수 있었다는 엄나무. 나무 하나 하면은 서희 너희는 인형 먹을 만한 친구냐 아정아. 나무 왜? 나무가 크니까. 크니까. 한 푸대서 캥오지. 한라산 중턱. 높이 25m를 자랑하던 엄나무는 벼란간 키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엄나무 잎을 따지 않아도 굶주릴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먹을 게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잎이 풍성했던 엄나무는 배고픈 시절 우리의 끼니를 책임져줬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애써 찾지 않습니다. 텃밭 조그맣게 자리 잡은 나무는 우리네 기억 속에서 겨우 자랄 뿐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엄나무 묘종을 심어두고 이렇게 별미로 남아 이따금 즐길 뿐입니다.
아니야. 이제 난 요새는 지금 맞춰게 했는데 요새는 놀까 단호한 힘 주게. 이거 국물도 하고. 그 시절의 엄나무 김치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구하기도 쉽지 않은 엄나무 잎. 조금 다른 의미로 귀한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귀한 야생식물들. 뭐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아껴 먹었던 어르신들의 빛나는 지혜도 더는 밥상 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지켜야 할 향토 음식 정도로 여겨지는 존재. 그게 지금의 야생식물입니다. 또다시 산에서 김순남 시인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부러졌잖아. 이것들 누가 이렇게 밟아놨나. 잘 보고 다니지. 시인은 밟힌 식물이 속상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밟히지 말고 잘 살아라. 죽지 마라. 또 보러 올게. 안녕. 또 올게. 헤어짐의 순간에도 시인은 숲속 벗들과의 재회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시인의 식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기억을 밟던 시인의 여정. 하지만 기대와 달리 도착지의 풍경은 낯설기만 합니다. 시간은 밀리고 밀려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엄청 많이 변했죠. 어쩌다 한 번씩 보러 오면은 발전된 게 관광객들은 좋다고 내려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 예전에 그 개발되지 않았던 그 밭하고 어떤 여기에서 굴러오는 파도가 그립거든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라솜다리 소멸해가는 이름을 부른다. 한때는 에델바이스로 불리며 팔려간 한라솜다리 지금 어쩌고 있는지 몰라. 백약이 좌봄이 아부얼음을 청순하게 밝히던 핏불이 풀어 어쩌다 외로이 죽었더냐. 모든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한라솜다리 너는 어느 도회를 떠돌다 먼지 뒤집어 쓴 벽걸이 행색이라도 부끄러워 말거라 명징하게 기억하여라. 억만 세월 지켜낼 백록담 서슬퍼른 고향을. 세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갖게 됐고 덕분에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 삶의 일부였던 식물들이 사라지고 잊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슬픈 일입니다. 단지 멀어진 것이 아름다워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잊게 했고 내일의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부지해 주는데 그리고 몸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보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쑥이 요새는 좋은 거다 하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 자연산은 다 몸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고기도 못 먹고 계란도 못 먹고 해도 그냥 그 이겨나간 사랑 사라진 것 닮아.